What's going on, Juggies? Today we will be reacting to Icon. So today we will be watching part 3 of episode 1 of Icon TV. So I'm definitely excited for this because I've been loving the series so far, getting to know them, getting to know their personalities, and it's been so funny. Like, God, I didn't know. Well, I kind of knew from the camping series, but I didn't know that these guys were so funny. I'm gonna stop talking and let's get straight into it.내일은 자유시간이잖아. 네.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날인가? 우리 그래서 찢어지자. 찢어져야지. 하고 싶은 거 다 다른데. 그니까 우리가 코스여서 둘둘둘씩 찢어지면 우리는 한 명으로 혼자 가야 돼. 어쨌든 자유시간인 거잖아. 나 혼자 갈게. 뭘 하고 싶은데? 난 산 탈 거야. 산이야. 나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소소한 하루? 소소한 하루. 너는 일상에 뭐 하는데? 그냥 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숍 갔다 밥 먹고. 밥이랑 진짜 악성 우정. 내가 동혁이가 동혁이랑 가? 그래서 밥이랑 너는 동혁이랑 같이 간다는 거야? 응. 뭐 하게 그러지? 멀리 간다. 우리 다같이랑 끊을까 생각 중이야. 아 그래? 응. 괜찮네. 괜찮네. 애정하면 되는 나루토.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는 PC방 가고 그만 좀 해. 재치기하고 freaking Chanwoo and his freaking games. But I want to pause real quick because I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that I've been like listening to I Love You by Bobby so much like recently. Like I love the song way before, but I don't know, recently like I've been listening to it a lot.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that. 하고 싶어. 혼자 하면 재밌어. 그러면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자. PC방에서 이제 라면 끓여서. 내가 가서 이제 너가 좀 막내로서 최신 무기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되냐? 저기요. 나 한강에서 연어 하나 만들고. 진짜. 나는 형 준호 형 어디 가나 마셔. 어디 먹자. 한강에서. 아니 멀리 가. 일본 부산 막 한 가서 막 놀고 막. 해체부터 가. 와 진짜 사서 고생하는 거다. 해체부터 가야 돼 진짜. 야 그게 청춘이지. 청춘 여행은 그냥 갔다가 맨몸으로 갔다가 그냥. 빨리 가서 짐을 챙길 거 챙기고. 형 그 전까지 되도록이면 보지 말자. 형 보고 올게요. So the song is really like the mom of the group. Oh, they're really going all the way to Busan. I don't know how far it is. 2 hours. 그냥 무작정 떠나는 여행 느낌이니까 부드럽게 살아. 나는 등산복이 언제나 있지. 그런 좀 편한 튜닝 장갑이 꼭 껴야 돼. 왜냐면 거기가 좀 험해서 등산화 제가 한번 했는데. 근데 우리의 자연스러운 거 등산에서 오르는 모습 뒷모습 이거는 좀 약과예요. 원래는 이렇게 벽 같은. Bi going by himself. I forgot. 그래서 여기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짐톱에서 이제 한번 찍었는데 불쌍. 찍었어 그냥 거기서 뭔가 뭔지 모를 그 편안함과 위압감을 딱 받고 고무줄 다리기 나오기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진짜 이게 무슨 방송인지 진짜 모르겠네. 우리한테 뭘 맡기면 안 돼. 우리는 시키는 거를 해야 되지. 뭘 맡기면은 특히 방송을 맡겼을 경우에는 두서가 없어. 사실 카메라도 내가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 이게 사실 바로 잡을 수 없어. 이게 얼굴로는 망했어. 망했어. 오늘 이 셀프 카메라는 여기까지. 46분인가 아까 비추했구나. 네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왔어요. 결국 부산에 갑니다. 보이나요? 6시 54분인데 아침부터 지금. What song is in the background? 입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그 부산으로 갈라는데 요즘에 그 ASMR이라고
이 소리를 굉장히 정말 리얼하게 그래서 아름다운 뭔가 이 소리 이런 소리 이 주변의 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면서 가는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Ooh, I hate that sound off of buses when they stop. 그냥 가는 게지. 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가는 거야. 이게 중추지. 우리가 힘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담는 것도 우리의 약간 임무야 이런.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빠르게 변해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같아서. Wow, so deep. 어떻게 남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점점 쌓이냐? 지금 실시간 검색어 3위가 부산 눈이에요. 부산 눈. 왜 난 존댓말 쓰고 그래? 뒤에 또 있다 그랬네. 네, 가입시다. 가자. 행운대로 부탁드릴게요. Oh no! 혹시 저희 모르시죠? Ads. Oh, 대답이 너무 빠르시네요. 저희 그 아이콘이라고요. 보이그룹입니다. 네. 가수예요. 네. 사랑을 했다. He's like, he's like, leave it alone. 네. If I was a taxi driver for Icon, I'd be going fanboy crazy. 알려주이소. 미안하다는 소리를 무단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식사라고 뭐 밥 먹었나? 네,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자자, 소리가 터지는 거. 어댕어. 어댕어. 살아있네.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잖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누구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내가 이렇게 해줬다. 네, 저희는 이제 해운대. Is it rain? Oh, it's snowing. Ah, duh. They just looked up snow in Busan. Oh my god. Oh my god. 와. 와, 어디가 이게? 야, 와, 절대 들어가. 와, 이거 좀 아니다. 와. 어디 올라가? 올라가. 어디? 어. Lucky, I feel like Junie has like the worst outfit for this type of weather.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운대 바다에 파도가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각자 가서 바다 한번 샥 담고 오기 가위바위보. 세판이지 남자는? 남자는 단판이지. 단판이 남자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사람아 아무튼 뭐 맛있게 찍고 와라. 오 마이 갓. 카메라 저 멀리 경비대에 오고 있어. 와 여러분, 네, 해운대 바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눈가리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이 양 비 맞은 김에 그냥 맞죠 뭐. 응답하라. 여기는 해운대. 네, 지금 보시면 파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보세요. 파가 잔뜩 났어요, 파도가. 네, 이게 바로 부산의 파도입니다. 됐다, 엄마, 그만 돌아와라. 아이고야, 저는 빨리 복귀해야겠습니다. 메이크업 다 젖었다, 젠장뜬. 메이크업 다 젖었어요. 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MR. 네, 이거 되게 리얼한 소리를 담는 기계인데, 아시죠?
동상 하나 쓰고 갈까? 이 약간 이 바람 소리. 막 가는 거지 뭐. 어? 뭐 재할 거 있나? 엄청나게 추워요. 제가 담아갈게요. 기다려보세요. 오 마이 갓, that will make me fuck that. This song. So peaceful and relaxing. 갈매기 소리 들리시나요? This is what I could fall asleep to. Okay, maybe not that. Run, Jamal, run! So is this? 북한산 가기에는 지금 날씨가 썩 좋지만 않아요. 바깥을 날씨 보여드리는 추워. 미안. 추워요. 네. 우리 멤버들은 이런 걸 좀 같이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몰라요. 한참 놀 때지. 오늘 개인 방송의 메인 PG로서 I feel like Song went with Chan because Song can just do whatever like while they're in the PC cafe. But if Song went here, he just had to hide. 내 위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좀 팔이 아파가지고 그만 찍고 싶어요. 슈퍼에서 만나요. 네, 여기 마트에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그 사장님 혹시 오이 있나요? 오이는 이쪽에 야채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30분 정도. 아이 챙기 for the crew. 물 챙기셨어요? 나 오이 챙기셨어요? 아니요, 많이 샀어요. Wow, so nice. Bling bling. 저희 개인 방송 북한산 등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걸어서 이제 산책길 같은 느낌. 200도 500도 뭐야, 학교인가? 사랑을 했다 알아?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 아니? 됐어. 뭔 감이 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사랑을 했다 몰라? 몰라? 아, nobody knows. 기다리자, 이끄라. 저희가 아직 nobody knows the scenario. I'm not saying Korean, but I don't know how to say it. 지하이라고! 제가 아직 이 정도예요? 네. It's okay, we know you, Bia. 탐방로 안내를 조금 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시커매요. 이거 왜 시커매냐면 이제 여기 되게 어려워. 돈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뭐든지 쉽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He's about to go the hard way. 출발하시죠. Oh my god.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거예요. 중중이 저 때문에 아주 약간 강제 노역 끌려가는 길이 가고 계세요. 다들 좋은 경험하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시작할 때 그 모습은 약간 인간극장 느낌으로 싹 BGM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CBI, you can. 화질도 조금 낮춘 다음에 차이참 매력적인 것이 이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어요. 우리네 인생 드라마 같죠. 예. 늘 혼자였던 한민. 다 함께 우리는 산에 즐겁기만 하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산을 느끼십시오. 산의 기운을 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치시면 안 됩니다.
That'd be so rough about those like heavy cameras too. All that equipment. What? 더 오르면 이제 쭉 경치가 쭉 보이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오이도 한 입 하고 잠깐의 마음에 이제 그 대. That's a lot of people on the crew. Just for like BI shot. 공기가 참 좋아요. 아, 경건함, 거룩함.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미지한 상태로 올라야 해요. 이너피스. 이너피스. 동화 오르면 쉴만한 곳이 있습니다요. 여기 잠깐 쉴까요? 아. 예, that seems so exhausting. Just watching that makes me like tired. 숙소에만 있다 보니 좀 숙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산을 오르게 됐죠. 경건한 마음으로 오르다 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떠한 그런 스포츠 뭉쳐가지고 좀 튀어나오는데 여기 좀 이제 마사지. 여유로움을 찾아 산을 오르게 됐다는 23 한빈. 하는 행동은 우리네 아버지를 닮았다. He does look like an old man right there. 숙소에서 벗어난다 생각하시고 힐링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두 달여간 보냈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돼서 좋네요. 바로 이쯤에서 이제 여기 Look at that view. 여기를 찍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솔잎 쪽에서 그쵸? 아니 솔잎 쪽에서 약간 실루엣 비치면서 바로 여기 경치. 한가 이쪽 라인을 찍어주세요. 아, Oh my god, that looks so hard. 자, 저기 진짜죠? 보이나 지금? 저기 오르시는 분들이 진짜예요. 웬만한 그 담력으로는 좀 올라오면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산이 험해질수록 머릿속을 비우며 묵묵히 오르던 그때 아이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왜 또 여기서 정체됐어요? 그래서 BGM이 딱 들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기서 아이고 여기 제발 좀 가. 전 정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촬영을 빌미로 임영이 형이 매우 아재이기 때문에 아 됐어요? 아 이거 안 돼! 포기합시다. 나는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거든. 알았어. 나 골 쓸게. 나 먹지 마. 야, 싫어. 나 형이었어. 죽었어. 왜 치워야 되는데. 아니, 땅이야, 땅. Yeah, that was cool to see like them break off and just do their own thing.
And I'm really interested to see, I don't know why, but I just want to see Chan and Song, like, I just want to see their segment just because of how opposite they are. But yeah, this was a very good episode. I really like it a lot. Again, this is showing me more about their personalities, more about Icon, and I really enjoy that. But yeah, I can't wait to part 4 of episode 1. And if there's anything else Icon you want me to watch, please comment down below. And if you would like,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And like I always say at the end of my videos, please, please, please keep a smile on your face.